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오늘은요, 쪽파김치를 조금 쉽게 담는 거 해드리겠습니다. 한 단 담는 영상은 따로 있고요. 마트에서 조금 포장돼 파는 거 있죠. 이거 한 줌, 한 200g 정도 되는 양을 가지고 김치를 간단하게 담는 거 하는데요. 먼저 고춧가루를 넣는데요. 고춧가루는 자, 이 스푼으로 보통 이렇게 떠서 7스푼 넣을게요. 이렇게 하면 종이컵으로는 한 컵 정도 될 것 같아요. 여기에 멸치 액젓은 스푼으로 넣을게요. 이거 반 컵 아니거든요. 3분의 1컵 조금 안 되게 되는데요. 스푼으로는 자, 2스푼 됐습니다. 진간장을 이렇게 밥숟가락으로 2스푼 넣을게요. 여기까지 넣으셔도 되는데요. 혹시 이제 집에 참치액이나 혹시 그 액체 조미료 있죠? 그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있으시면, 요거는 꼭 있으시면 쓰시라는 겁니다. 한 스푼만 넣을게요. 보통 쪽파김치는 마늘 안 쓰셔도 되거든요. 맛을 조금 더 내고 싶으면 마늘 조금 쓰셔도 돼요. 이렇게 한 반 스푼만 넣을게요. 물엿은 요 소주 잔으로 한 잔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스푼으로는요. 물엿은 스푼으로 한 4스푼 넣을게요. 자, 이렇게 섞어서요. 간을 한번 보시면 돼요. 이 간이 조금 짭짤해야 돼요. 파가 안 절여지기 때문에. 오늘은 가위로 3분의 1 이렇게 자를게요. 장갑을 끼시고 이렇게 묻혀 놓을게요. 여기는 고춧가루가 좀 매우면 좋아요. 매콤한 맛을 파의 그 매운맛과 같이 먹으면 입맛이 더 돌거든요. 다 됐습니다. 마지막에 통깨 뿌리고 싶으신 분은 통깨만 뿌리시면 돼요. 이렇게 담으면 물이 많이 생기지 않고요. 그냥 입에 쫙쫙 붙게 좀 맛이 듣거든요. 제가 좀 짜지 않게 했는데 조금 더 저장하시려면 조금 더 짜게 하셔도 돼요. 이렇게 파에 짠맛이 좀 더 들어가도 되거든요. 근데 이거는 익히지 않고 바로 드셔도 파에 매운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로 드시는 게 좋아요. 숨만 죽으면 바로 드시면 됩니다. 이렇게 이제 파김치가 드시고 싶은데 많이 담는 거 부담스러우신 분은 이렇게 해서 드시면 됩니다. 우선 이렇게 이제 숨이 죽을 동안 한번 놔둬볼게요. 파김치를 한번 볼게요. 몇 시간 뒤에 보는 거거든요. 이게 숨이 죽어서 이렇게 얌전하게 파김치가 되어 있습니다. 식구 적으시거나 또 혼자 사시거나 또 남자분이라도 파김치 간단하게 담아 드실 수 있겠죠. 저기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. 이게 보통 파 큰 단 있죠. 잔파 큰 단 하나가 1kg 좀 넘거든요. 200g 되니까 5분의 1단 정도 됩니다. 한 그릇 쪽파김치 간단하게 완성되었습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